네, 안녕하십니까. 지역 탐방기 마지막 시간 전라남도와 광주 그리고 제주도입니다. 그 전에 할 게 있습니다. 지난 전라북도 편에서 전주가 빠졌더라고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서 전주부터 하고 가겠습니다. 전주는 완전하고 온전한 고을이라고 해서 지어진 이름입니다. 그래서 가출전에 고을을 의미하는 주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죠. 전주. 다도로 유명한 전라남도입니다. 전라남도는 전라도라는 이름이 지어질 당시에 가장 큰 도시였던 전주와 나주를 합쳐서 만든 단어입니다. 전주의 전, 나주의 나, 그래서 전라도, 그곳의 남쪽, 전라남도. 전남의 대표 공업도시인 광양시입니다. 광양시는 빛광의 볕 양을 쓰는데요. 따스하게 빛나는 햇살이라는 의미입니다. 네, 의미 그대로 940년에 태조왕건이 따스하게 빛나는 햇살이라는 의미로 광양년으로 개칭했죠. 나주배로 유명하죠. 나주입니다. 나주는 과거에 들이 넓은 곳이라 해서 발라라고 불렸습니다. 이후에 비단성을 의미하는 금성으로 개칭되고 이후에 다시 들이 넓은 고장이라는 의미인 나주로 개칭이 되었습니다. 호남의 대표적인 항구 도시죠. 목포입니다. 목포의 지명유래는 정말 여러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중 가장 유력한 설을 말씀드리자면 나무가 많은 포구라고 해서 목포라고 지어졌다고 합니다. 전라남도 동부의 중심지인 순천입니다. 순천은 순할 순에 하늘천을 씁니다. 하늘의 순이라는 뜻이죠. 네. 전라남도 대표적인 관광도시자 석유화학단지가 있는 여수입니다. 여수에도 지명유래설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아름다운 물줄기라는 의미이고 다른 하나는 고려 왕건이 한국을 통일한 뒤 전국을 순행할 때 이 지역은 인심이 좋고 여인들이 아름다운데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묻자 신하들이 물이 좋아서 인심이 좋고 여인들이 아름답습니다 라고 답한 데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수의 여가 고을여입니다. 탐진입니다. 신라시대 때부터 탐라로 들어가는 백길나루라고 해서 탐진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런데 조선 태종 때 도강현과 병합이 되는데요. 도강의 강과 탐진의 진을 합쳐서 강진이라는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나로호가 여기서 발사됐죠. 고흥군입니다. 고려 특렬왕 때 원나라에 공을 세운 통역관이 이곳에서 배출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찬양하며 지대가 높고 흥룡하는 고을이라는 뜻으로 고흥이라고 칭했다고 합니다. 그게 지금까지 이어졌다고 하는데요. 네, 그렇대요. 영화 곡성의 배경이 되는 곳이죠. 곡성군입니다. 곡성은 신라 경덕왕 때 산맥과 하천을 보고 구불곡 도시성으로 이름을 지었는데요.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면서 곡성이 되었습니다. 물론 시간이 흐르면서 한자 의미는 약간씩 변했습니다. 지금은 골곡의 도시성이죠. 화엄사가 여기 있습니다. 구례군입니다. 삼국사기 지리지에 따르면 구례현은 원래 구차례현이라는 이름으로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경덕왕이 지금의 구례군을 바꾸고 지금까지 이어졌다라는 기록만 남아있는데요. 왜 구례군으로 지었는지는 아직 불분명합니다. 대나무 축제가 열리는 담양군입니다. 담양군은 원래 물갓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냥 물갓골을 한자로 변환한 거예요. 한자로 변환하면 담이 되는데 거기에다가 고을을 의미하는 양을 넣어서 담양이 되었습니다. 무안군입니다. 무안군은 옛날에 물아해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덕왕이 이걸 조금 개칭해서 무안군으로 개칭하였죠. 그게 지금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녹차로도 유명한 보성입니다. 백제시대 때는 백홀군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다가 경덕왕이 보성군으로 개칭했죠. 왜 이렇게 바꿨는지는 아직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신안입니다. 앞서 말했던 무안군과 같은 지역이었습니다. 원래. 그런데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안에서 생겨난 새로운 군이라는 뜻으로 신안이라는 이름이 지어집니다. 영광불비로 유명하죠. 영광입니다. 백제 때 무시군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다가 경덕왕이 무령군으로 개칭했고 그 고려 성종 때 영광군으로 바뀌었습니다. 영암입니다. 영암에는 월출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그 밑에 동석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 동석에 신비한 전설이 하나 있어요. 수천 명이 힘을 모아도 움직일 수 없을 것 같이 무겁게 보이지만 한 사람의 힘으로 움직이고요. 떨어뜨릴 수 있을 것 같으면서도 떨어뜨릴 수 없는 그런 전설을 가지고 있는 돌이 있는데 이 돌을 영암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돌을 기원해서 지명도 영암으로 지었습니다. 장보고가 지은 청해진이 있는 완도입니다. 완도도 여러가지 설이 있는데요. 그중 몇 개만 알려드리자면 우선 완도의 한자 뜻은 골완의 섬 도르스입니다. 아무튼 설을 알려드리자면 풀과 나무가 무성하여 왕골풀과 같다고 해서 유래가 되었다는 설도 있고 벽골제로 끌려간 청해진 유민들이 고향 생각만 하면 절로 웃음이 나온다고 해서 빙그레 웃는 의미도 있는 완자를 썼다는 설이 있습니다. 장성군입니다. 장성군은 긴장의 재성을 썼는데요. 산세가 깊고 성곽처럼 둘러싸여 있다고 해서 유래된 지명입니다. 고려시대 때부터 사용되었죠. 장흥군입니다. 장흥군은 고려 인종 공예왕후 임씨의 고향이라 해서 장흥부라는 이름이 하사가 되는데요. 그게 지금까지 이어집니다.
진돗개가 여기서 유래됐죠. 진도입니다. 진도군은 백제시대 때 인진도군이라고 불렸습니다. 근데 경덕왕이 여기 인자를 떼버려요. 그래서 진도라고 부릅니다. 그게 지금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땅끝마을 해남입니다. 해남은 바다에 남녘 남을 씁니다. 남쪽의 바닷가 마을이라는 뜻이죠. 자연에서 유래된 이름입니다. 함평군입니다. 함평군은 옛날에 함풍현과 모평현이라는 이름의 도시가 있었습니다. 뭐 눈치채셨겠지만 함풍현의 함, 모평현의 평, 그래서 함평. 화순군입니다. 화순은 정말 자료가 없더라고요. 경덕왕이 개명해서 화순군이 됐다. 이 정도로요. 호남 제1의 대도시 광주입니다. 광주는 고려 태조 때 처음 이름이 생겼는데요. 왜 광주라고 바꾼 건지 명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석서정기라는 책에 따르면 광주를 보고 빛의 고을이라고 적은 것을 보면 빛고을이라는 의미의 지명을 한자로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광산군입니다. 광주의 별명입니다. 빛의 산이라는 의미인데 그걸 여기에다 붙인 겁니다. 그래서 광산. 남구입니다. 남쪽에서 남구고요. 동구입니다. 동쪽에서 동구입니다. 북구는 북쪽에서 북구고 시청 있는 서구는 서쪽에서 서구입니다. 전라도 끝!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도시죠. 제주입니다. 제주는 건널제 고을주를 씁니다. 예, 뭐 어렵게 보이지만 섬이라는 의미입니다. 예. 대한민국의 최남단 도시인 서귀포시입니다. 서귀포는 진시황의 명령을 받고 불로초를 구하러 가던 서씨 일행이 이곳에 잠시 머물다가 서쪽으로 돌아갔다라는 전설에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래서 서씨가 다시 돌아간 항구라는 의미죠. 서귀포. 네, 지역 탐방기 1년간의 여정이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지역마다 이제 역사 연구가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는데요. 인구가 적으면 적을수록 연구가 잘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깝지 않나 싶습니다. 네, 지역 탐방기 1년 동안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곧 이 다음으로 편성될 프로그램은 막갈람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이 채널도 구독과 좋아요 바라고요. 막갈람도 많은 기대 바랍니다. 제가 직접 나오거든요. 네, 이상 지역 탐방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상식의 백으로 물단 센서 스튜디오였고요. 주제를 신청하시려면 댓글로, 센서 스튜디오에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